드디어 골드시티 잘살면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입구에서는 호객분들이 이렇게 호객하네요. 저는 이제 숙소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역시 황금도시답게 온통이 황토색. 근데 좀 황토색이라기보다는 좀 더 밝은 황토색에 가까운. 어디냐 게스트하우스. 어디야? 워크어웨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제가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일을 할 거예요. 하루에 일 해주고 저는 이제 숙식을 제공받고. 제 생각에는 장기여행자들한테 되게 좋은 어플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이 좋다 나쁘다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자이살메르는 자이살메르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사막사막한 느낌. 인도는 진짜 나라가 커가지고 지역지역마다 다른 나라에 온 느낌이에요. 한 나라에 온 게 아니라. 돼지는 처음 보는데 여기서? 와, 인도에서 돼지 처음 본다. 오. 확실하게 먹네 돼지들이. 어이구. 네, 여기가 바로 자이살메르 시티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골드포트로 가고 있고요. 황금성을 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데? 입장료 있나요 여기? 와우. 와, 이쁘다. 아그라에서 봤던 아그라 포트랑 또 다른 느낌이네. 이 성이 지어진 지가 거의 한 9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기 안에 이제 사람이 실제로 산대요. 아직도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게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와, 문양 봐, 문양. 이게 무슨 글자야 도대체? 오, 골드포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이런 글자인가? 이 빵빵이는 어디 가나 있는지. 빵빵이 같은 놈들 저거. 이렇게 이봐봐. 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빵빵 거리는 것 같아. 아무 이유 없이. 하이. 빵빵빵 왜 빵빵 거리는 거냐. 아무도 없는데. 비둘기. 어이 새끼들. 야, 이건 하나씩 다 술을 놓은 건가? 야, 바짝바짝 돌이고. 이런 거는 진짜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 여러분, 저기 안에 지금 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 저기 위쪽이 지금 화면이 안 보이죠? 안에 지금 박쥐 한 100마리 있는데? 와, 지금 여기 안에 붙어있는 거 보이죠? 저 다 박쥐입니다. 와, 이거 지나갈 때 박쥐들이 똥 쌀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겠다. 대박. 오, 골목. 아, 골드포트 골목에 되게 운치가 있네. 여기 이런데 다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걸 거야 아마. 이런 집들이 다 멋있다 골목. 골목들이 그 영화에서 보던 그런 막 알라딘 그런 골목 같은데. 예쁘다. 되게 골목이 아기자기하고 예쁩니다. 뭐 인도처럼 이렇게 빵빵빵 거리는 사람도 없고. 아이. 아그라 포트가 좀 웅장하고 그랬다고 치면은 골드 포트는 뭔가 예뻐요 도시가. 하이, 나이스 미츠. 오, I didn't do, I didn't do.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하이.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막 벽화 같은 걸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제이. 헬로. 하이. 여기 보면 이렇게 문양이 되게 디테일해요.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조각으로 팠네. 진짜 새 소리밖에 안 들리고 사람들 소리밖에 안 들리고 빵빵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아,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행지가. 썸네. 편해 거? No, yes, it's one, just one. 네 분.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지? 갑자기 원민이란. 영업을 이상하게 하시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영업을 잘못 배우셨네. 저렇게 사는 가는 길을 막고 영업하면은 나 같은 사람은
반감만 살 텐데. 야, 이건 뭐 사람 갈 수 있는 길 맞나 이거? 맞나 여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잘못 들어왔네. 야, 예쁘다. 여기가 이렇게 성 외곽 같은데 사람이 없네요. 아니, 길 자체가 다 사람이 다닐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네.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여기를 좀 이렇게 개발 잘 해놓으면 좋을 텐데. 아니 뭐 아무도 없네? 쓰레기밖에 없고. 할래? Just I'm looking for this belly. This take photo, very good. Which country? South Korea. 안녕하세요. 놀러 와서요. 여기 와서요. 낙타 사파리 항상 많아요. 맞고 봐. 보러 왔니? 보러 왔니? You have to go. 맛있어요? 보러? No. 언니야. 언니 보러. Hi. Okay. 아우 예쁘다. 원래 이런 호객행위에 안 잡혀오는데 밑에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막상 올라오니까 또 괜찮네요. 또 뷰도 좋고 예쁘죠? 잘 올라왔어. I take a photo of you? No, it's okay. Thank you, thank you. 햇빛이 비치니까 여기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Korea. Yeah. You know South Korea? Ah, yeah, yeah. Can you say to my friend hi? Hi, hi, hi. How are you? Where from? Hey, what's up?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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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카페도 갔다 왔고 여기를 이제 다 둘러봤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수확막이 와서 피부가 건조해져가지고 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숙소를 이제 옮기려고요. 워크웨이를 이용한 숙소 나쁘진 않은데 주인이 저한테 뭐 일을 준다고 하는데 저한테 정확한 일정을 안 알려줘가지고 저의 Where do you want to go? Which hotel? Please tell me. I will be helping. 아, 잠깐만. No, no, it's okay. Here, here. 아, 여기구나. Here, here. 일정을 저는 공유도 안 해가지고 제가 계속 거기에 묶여 있을 순 없으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말 잘하고 나와서 이제 저는 제가 그냥 숙소를 예약하고 있는 게 일정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가 300원짜리 숙소를 발견했어요. 300원짜리 숙소가 말이 되나? 일단은 결제를 했는데 가보겠습니다. 카멜웨이인데 호텔 가냐 여기? 카멜웨이. Yeah, how can I go? 나마스테. 아, 나마스테. Is this camel? Yeah. I know this is not too heavy. I know. Okay. Okay. This one. Oh my god. Okay. Thank you. Another room. Another room. Okay. 어쩐지 방이 너무 좋더라. 300원짜리 방 치고 이거 너무 좋아서. 하이. 그렇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오케이, okay, sure, I know. 여기가 300원짜리 방인데 약간 포로 수용소 같기도 하면서 아 근데 진짜로 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여기도 침대인가? 근데 여기서 잠 밤에 좀 춥겠지? 화장실 랍 빼던데 괜찮은 거 같은데? 가끔씩 심심할 때는 이제 비둘기, 여기 비둘기가 항상 있더라고요. 참새들 비둘기랑 참새랑 놀아들고. 300원짜리 방에서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이거는 뭐 호텔이죠. 야, 평생 살아도 되겠다. 300원이면. 근데 여기는 약간 호스텔 그 피보다는 음식이나 이런 걸로 장사를 하는 데 같아요. 왜냐면 300원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일단 체크인을 밑에 내려가서 해봐야겠지만은 뭐 음료가 비싸든가 아니면 뭐 사파리 투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사파리 투어 내는 걸 진행하던데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방은 이제 미끼로 주고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사파리 투어로 묶어서 팔던가 아니면 뭐 그런. 오, 역시나 진짜로 4일 묵는데 100루피 내려요. 그냥 행동을 보니까 막 돈을 받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내고 싶은 만큼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업체 아저씨를 소개시켜줘서 제가 고바이를 빌리고 싶다고 하니까 업체 아저씨 소개시켜줘서 수수료를 받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도바이를 빌리고 또 갑니다. 또 아이차